SK 에코플랜트가 사천 대진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설립을 추진하자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와 사천 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천시는 대진산단 폐기물 처리장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대책위는 SK가 배터리 재활용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일 뿐이고 결국 재활용은 없고 파쇄와 소각, 매립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항공경제국장이 SK 유치가 합당하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사천시장은 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